사랑하는 부산, 울산, 당원, 경남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 정말 애쓰셨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후보가 훌륭해도 당원 여러분들께서 같이 뛰어주시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 선거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그때 선거를 지휘하셨던 주호영 원내대표 그리고 조경태 의원님께도 부산 지역 출신의 조경태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산에 오면서 아 부산 우리 부울경 그동안 자존심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아까 이준석 후보가 데이터 산업 이야기를 하던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울경이 이 그동안 그 망가졌던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 거 함께 하겠습니다. 또 가덕도 신공항 부분도 제대로 질서 있게 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의 승리를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2002년 선거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2002년 6월 저희는 정권교체로 지방선거를 압승했습니다. 그런데 12월 저희는 지고 말았습니다. 왜? 12월 선거는 정권교체의 선거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것과의 이별을 들고 나오면서 노무현 후보가 마치 세대교체와 같은 선거로 선거를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대는 아주아주 선거 전략에 밝은 민주당 정권입니다. 내년까지 우리가 이 선거를 정권 심판의 선거로 정권 교체의 선거로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정권 심판의 적임자 하면 저 나경원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지난 4년 엄혹한 시절에 당이 문 닫을 뻔할 때 지붕이 날아갈 뻔할 때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당을 지켰습니다. 2018년 가장 어렵다는 지방선거 14일 동안 65번의 지원 유세를 다녔습니다. 2019년 광화문 광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목이 터져라 외쳐서 조국 전 장관 물러나게 하고 울산시장 선거 한마디로 공작선거라는 것을 우리는 밝혀냈습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내년 선거는 정권 심판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 자갈치 시장에서 만난 아주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발 잘 살게 해달라. 제발 전직 대통령 사면시켜달라. 여러분 정권 교체해서 우리 서민들 손잡아드리고 그리고 고령이고 장기간 구금되어 계시는 전직 대통령 즉각 석방되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쇄신의 바람이 무섭게도 불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쇄신의 바람 저희가 반드시 받아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잘 바꿔야 됩니다. 시대의 정신에 맞도록 바꿔야 합니다. 지역, 세대, 계층, 가치의 확장 그리고 더 큰 국민의힘 만들어야 합니다. 2030 세대를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솔루션을 주어야 합니다. 저는 청년 정치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일자리를 위해서 노동개혁 하겠습니다. 1950년대 굴뚝산업시대의 노동법으로는 4차 산업시대의 노동환경을 담을 수 없습니다. 청년의 일자리 만들 수 없습니다. 이제 청년의 일자리 노동개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늘 약자와의 동행에서 부족했다고 합니다. 저 나경원의 삶이 약자와의 동행입니다. 아까 어떤 당원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딸의 부산 남자친구 잘 있냐고. 요새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만납니다. 저 우리 당 가치적으로 확장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당이 쇄신하는 방향은 당원이 중심이 되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당원이 아래로부터 공천하고 그리고 당원 직접 민주주의 실현하겠습니다. 이렇게 첫째, 둘째 중요한 요건 외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통합해야 된다. 야권 단일 후보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가지고 간 표가 39.9%입니다. 우리 후보가 분열됐다면 또 지고 말았을 겁니다. 지난 2017년 대선도 그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도 동합, 둘째도 통합해야 됩니다. 저는 어떤 후보하고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후보 끌어 담아서 우리 모두 반석 위에 올려서 야권 통합, 야권 단일 후보 만들겠습니다. 또한 당내 통합도 원활히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러십니다. 왜 또 나왔냐고. 맞습니다. 얼마 전에 선거를 한 저 참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구당의 마음으로, 구국의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권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 정권교체, 저는 우리 당의 중심을 지키는 정권교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원과 당이 중심이 되는 정권교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들러리가 되는 정권교체가 아니라 당원이 중심이 되는 정권교체 만들고 싶습니다. 연어가 알을 낳고 나면 자신의 몸을 새끼의 자양분으로 내준다고 합니다. 저 나경원, 그동안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고 키워주셔서 사선 의원하고 원내대표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쌓은 지혜, 경험 모두 쏟아부어서 정말 내년 정권교체의 대통합 만들어내겠습니다. 정권 심판의 선거 만들어내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국민의힘 대통령 만들어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